안녕하세요. 뿌용통입니다. 아발론 PM1 스피커의 에이징 타임이 250시간이 경과됐고요. 현재 어느 정도 에이징이 돼서 소리가 괜찮다라고 이렇게 납득할 만한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좀 음악을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차단되지 않는 곡을 잘 골라서 재생을 좀 해볼게요. 예전에 많이 녹음을 했던 곡들과 또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들어보는 곡들 이렇게 해서 들어볼게요. 먼저 코어의 앨범이죠. MTV Unplugged 어쿠스틱으로 연주를 했는데 뭐 거의 모든 곡이 다 좋습니다. 그중에 코네 곡이 아니지만 레디오 헤드의 곡이지만 코니 불렀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크립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아 지금 듣는 그 스피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발론 프리시전 모니터 1 PM1 스피커고요. 에이징 250시간 경과된 제품이고요. 음원 재생은 반오디오 타이탄 뮤직 서버 PC, 렌더러는 아쿠아 링큐, DAC-N 프리는 MSB 셀렉트 2, 파워앰프는 마크 레빈슨 26.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코니 부르는 레디오헤드의 크립. This song gave me a lot of strength every time I heard it, and I want to dedicate it to all the kids and adults out there who's ever been picked on or made to feel inadequate. This song's for you.
so very special. I wish I was special, but I'm a creep. I'm a widow.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I don't belong.곡이 좋다 보니까 뭐 오디오 세팅의 뭐 음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좋습니다. 두 번째 곡은 메시아, 오라토리오 메시아. 오라토리오 메시아에서 제일 처음에 도입부 1번, 2번, 3번까지 한번 9분 정도, 3번까지 너무 기나? 그 다음에 1번, 2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voice of him that crieth in the wilderness,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make straight in the desert a highway for our God.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다양한 앨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앨범 입니다. TST 버전으로 방금 전에 들었고요. 다음 곡은 마음 같아서는 크리스마스 이즈 이걸 듣고 싶은데 ACT, ACT 이렇게 음반들이 유튜브에 올리면 바로 차단되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음반사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유튜브 그 저작권 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그 저작권 업체들은 차단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을 했을 때 자기들한테 그 광고 수익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저작권 제한이란 방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얘네는 아예 그냥 저작권을 차단해 버려 가지고 이거 참 좋은 곡인데 저거는 들을 수가 없고 뭘 들어볼까나 이것도 액트인데 파사메조는 근데 안 잘렸던 것 같긴 한데 꼭 뭐 ACT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패스. 자 정명훈 정명화 정명훈 두 남매의 앨범이죠. 유명한 앨범이고 이 중에 성불사 주제에 의한 변주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도 그 중고교 음악 책에 성불사의 밤이라는 그 곡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성불사의 밤 맞나요? 그 익숙한 멜로디를 가지고 만든 곡인데 애절하죠. 이 앨범에서 저는 보통 앨범 단위로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앨범에서는 딱히 이렇게 뭐 다른 그 곡에 아직 이렇게 필이 꽂히진 않았어요. 여기 그 룬에 보면은 선호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8번 곡 쇼팽의 곡인가 봐요. 요게 지금 선호도가 높은 모양인데 이 곡은 제가 들어보지도 기억이 없네요. 그냥 항상 이 성불사 주제에 의한 변주곡만 이 앨범에서는 듣고 있습니다. 구간 삭제를 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 한번 들려드리죠. 이거 모든 액트 앨범이 다 차등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이즈는 이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닐스 랜드그렌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분은 그 트럼본인가? 어디 보자. 트럼펫이 아니고 트럼본 연주자로 알고 있는데 이분 닐스 랜드그렌이라는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거는 뉴 아이즈 온 마틴 루터라는 이 앨범을 우연찮게 구해서 듣다가 여기에 그 트럼본 연주자가 닐스 랜드그렌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분의 앨범이 어떻게 그 구하게 됐어요. 지인의 도움으로 구하게 되면서 접하게 됐는데
트럼본 연주자인데 보컬도 너무 좋아요. 이번에 보컬이.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거 지금 영상은 윈도우즈의 자체 그 영상 그 캡처하는 그 기능으로 영상은 따고 있고요. 녹음은 그 소니 PCM-T100 2496으로 지금 녹음은 따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즈. 혹시라도 이 부분, 음악 부분이 안 들린다면 차단이 돼서 제가 구간 삭제했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면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with my friend 식스. 크리스마스마다 앨범을 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앨범은 2496으로 구했었고요. 타이달에 보면 최초의 앨범 2006년에 나온 크리스마스 위드 마이 프렌즈 넘버 원, 그다음 넘버 투, 그다음에 이거는 포네요, 그다음에 파이브, 식스. 2020년이면 작년이네. 요 세븐까지 나왔군요. 현재 거의 매년 내는 건가? 그러면 다른 앨범은 들어봤는데 특별히 인상적인 부분은 없었지만. 이 곡은 제가 크리스마스 전후에 좀 들었었는데, 영어 히어링이 안 되니까 정확히 가사가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크리스마스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해 주는 그런 느낌으로,
영어는 못 알아듣지만 느낌상으로 너무 좋았어요. 이 닐스 랜드그렌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친구들, 음악 동료들과 만드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올 때의 그 보컬, 남성 보컬이 이분의 목소리였고요. 그렇다면 이분의 그 트럼본 한번 연주를 한번 들어볼까요? New Eyes on Martin Luther. 요거는 예전에 제가 파사 메조라는 이 곡을 테스트곡으로 많이 사용을 하면서 여러 번 올렸었고요. 유튜브에서 차단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파사 메조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파싸 메이저 중에 손에 꼽힐 만한 사운드인데요. 굉장히 느낌이 좋네요. 닐스 랜드그렌 이분의 위키페디아 내용을 보니까 1956년생이시고 스웨덴 출신이고 R&B, 펑크, 재즈, 트롬본 플레이어 앤 싱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재즈 트롬본 플레이어가 가장 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싱어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번 자 차단 안 되길 바라면서 요거 들어봤고요. 팽령은 지난번에 차단됐으니까 앞으로 절대 틀면 안 되고. 아, 어떤 걸 들어볼까나. 제가 이 조르디 사발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발이라는 분의 앨범을 참 좋아해요. 가지고 있는 제가 앨범도 꽤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보유한 앨범이 꽤 되죠. 이게 제가 보유한 앨범이에요. 이분의 보유한 앨범 숫자고 그리고 타이달에 보면 더 많이 있죠. 타이달에 보면 이분의 앨범, 이분이 참여한 거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어보지 않은 음반들도 되게 많아서 다 들어보지는 않았고 그냥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위주로 좀 들어봤는데 지금 이 곡은 이 앨범은 제가 정확히 그뭐 어디를 배경으로 한 어떤 음악인지는 전혀 몰라요. 근데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 예전에 스페인이 그 이슬람의 침략으로 이슬람의 국가였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 문화와 어떤 그런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해야 되나? 스페인이 연상되는 음악의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 제가 특정한 곡을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 그냥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 3분 44초, 3분 31초 이거 두 곡을 연달아서 들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조르디 사발의 앨범은 요것도 조르디 사발이고 요거는 국내에서 명반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앨범도 좋지만 그리고 이 앨범도 되게 유명하죠. 제가 DSD 버전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조르디 사발 요거는 DSD가 없고요. 요거는 24비트 88.2니까 이것도 SSD, DSD 버전이 있을 텐데 제가 DSD 버전을 못 구했어요. 이거 DSD, SSD 아마 리핑 버전인 것 같아요. 88.2인 거 보니까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눈이 좋은 게 앨범과 연주자, 뭐 작곡가, 뭐 이런 그 추가적인 정보들이 있잖아요. 조르디 사발 여긴 정보가 있는데 이걸 조르디라고 있는지 요르디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The Great Catalonian Gamba Player라고 돼 있죠. 조르디 사발. 감바, 카탈로니안 감바가 뭔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봐서 본것 같은데 고악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사용되는 현대한 그런 악기들이 아니고 예전에 예를 들면 뭐 현재 바이올린 비올라가 있는데 그 바이올린 비올라의 옛날 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형. 또그 이제 계속 발전되어 왔었을 거니까 그 고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그런 분인데 제가 이거 에스프릿은 뭐 정신 이런 뜻인데 이 다르메니는 뭐 네이버나 구글을 찾아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앞에 D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뒤에는 아르메니아 여기 보니까 아르메니안 뮤지션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르메니아면은 아제르바이잔하고 얼마 전에 그 전쟁이 있었죠. 그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고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고 굉장히 터키하고 위에 러시아하고 이렇게 얽혀 있는 굉장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나라 아르메니아 그 옆에 이슬람 국가 그다음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의 일부 그 영토가 그러니까 땅이 아르메니아인들이 70% 80% 이상 있는 그땅 그것 때문에 계속 분쟁이 있고 뭐 강대국 터키도 나름 강대국이죠. 터키와 뭐 터키는 예전에 오스만 시절에는 뭐 세계 최강국이었고 오스만의 현재 터키 러시아 거기 안에서 종교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슬람과 기독교는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싸워왔으니까 여기 지금 앨범 커버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종교화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르메니아의 정신이라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제가 스페인풍의 느낌이라고 했는데 그걸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가 교차되는 어떤 그런 묘한 느낌의 느낌이라고 했는데 이 아르메니아가 바로 정확하게는 뭐 저기 서유럽의 기독교는 아니고 이제 동방 기독교죠. 뭐죠? 무슨 기독 정교라 그러나? 동방 기독교, 러시아 쪽에 그 동방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어떤 그런 관련된 그런 거에서 제가 스페인을 연상을 했나 봐요. 스페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이 앨범은 썰이 길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앨범이고. 저는 보통 좋아하는 앨범은 그냥 눌러가지고 앨범 단위로 반복해서 여러 번 듣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이 지금 14번, 13번 돼 있네요. 앨범 단위로 이렇게 틀어서 많이 듣는 앨범입니다. 자, 녹음 시간이 50분이네요, 벌써.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앞으로 한두곡 정도만 들어보도록 하죠. 더 위켄드인데 이가 없는 위켄드. 위켄드의 앨범을 아니다. 뭘 들어보지? 아, 이 앨범 예전에 제가 여기 카르마하고 프리덤하고 올렸다가 유튜브 차단돼가지고 곤란했던 적이 있는데,
아, 제가 이거 에이징하면서 네킹콜을 많이 들었어요. 네킹콜에. 오, 오케이. 그러면 이거 퀘자스인가요? 발음이 맞나 모르겠네. 네킹콜에 이 앨범을 들어볼게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플러 이게 오면은 음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눈에 나와 있는 이 표시 기준으로 그래도 10은 넘어야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킹콜 자체가 이분이 오래된 분이고 작곡하신 분이잖아요. 오래된 녹음이다 보니까 음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들어볼게요.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ándo, cómo y dónde, tú siempre me respondes, quizás, quizás, quizás.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ás tú quieras, hasta cuándo, y así pasan los días. Desespera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ás tú quieras. Hasta cuándo,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contestando, quizá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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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zás. 발음이 귀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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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자, 마지막 곡은 아까 뭘 틀으려고 했는데 네킹콜을 듣고 마지막으로 들을 곡이 있었는데 갑자 아 그렇지. 에바 캐시디는 워낙 유명한 분이고 그래서 유튜브 차단될까 걱정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이 테네시 월츠가 차단이 안 되더라고요. 이 곡을 마지막으로 오늘 아발론 PM1의 소리를 한번 들어 보는 시간 마지막 곡으로 테네시 월츠 들어보겠습니다. To my darling, and while they
I know now just what I have lost. Yes, I lost my little darling the night they were playing the beautiful Tennessee.가사를 보면서 들으니까 더욱더 아름다운 곡이네요. 이 앨범은, 그리고 이 곡은 제가 거의 듣지 않았었는데, 우리 그 가베라님, 제 오디오 절친 가베라님이 놀러 갔을 때 몇 번 들은 걸 옆에서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종종 듣고 있습니다. 테너시 월츠. 아발론 피에몬의 그 음악 소리, 예, 물론 지금 나오는 사운드가 아발론 피에몬만의 예, 소리는 아니죠. 뮤직 서버, 렌더러, 그리고 DAC, 프리, 파워앰프, 그리고 각종 케이블들, 멀티탭, 벽체, 네트워크 시스템 뭐 등등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의 조합의 소리이죠. 그러나 스피커가 가장 큰 비중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발론 PM1의 첫 그 느낌은 별로였지만 현재 에이징이 250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스피커 위치 세팅을 해봤는데, 녹음하면서 이거를 그 집중해서 같이 들으면서 제가 녹음하기 전에 느꼈던 것보다 소리가 더 좋구나. 소리가 참 괜찮다. 현재 사운드 세팅이 현재 사운드 세팅의 장점은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물론 뭐 너무 높이면 귀가 아플 수 있겠지만 자극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자극적인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표현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덩어리로 들리는 사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녹음상으로 이게 어떻게 전해질지는 모르겠네요. 다음번에는 이번에 그 녹음한 곡과는 좀 다른 곡들로 좀 선곡을 해서 다시 한번 녹음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쿠아 포뮬러를 세팅을 해놨는데, 아쿠아 포뮬러로 듣는 소리와 MSB 셀렉트의 사운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반오디오 그 실피드 렌더러와 아쿠아 링큐 렌더러의 소리 차이는 어떤지, 추가적으로 그 녹음 영상을 좀 더 만들어 가지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